20억엔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바이오즈 마스터 마키타니 겐고. 나이 30대, 거주지 사이타마현, 직업 겸업 투자자, 투자 경력 9년, 금융자산 약 21억엔. 정보, 본업은 변호사, 성공과 실패를 빠짐없이 분석하면서 시가총액에 주목하는 대박 투자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운용 금액이 불어남에 따라 방어 목적으로 자산의 절반을 보호배당주와 주주 우대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 수입은 3천만에서 4천만엔입니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마키타니 겐고 씨는 수백만엔이었던 자본금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00배에 가까운 21억엔까지 불렸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이오주인 소세이 그룹 주식입니다. 소세이 그룹의 주식을 처음 접한 시기는 2007년 후반이었습니다. 주가는 현재 약 7분의 1인 2000엔대였고 시가총액은 250억엔 정도였습니다. 당시 소세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약을 개발하는 영국의 아라키스를 인수해 스위스의 노바르티스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키타니 씨는 이 약이 발매된다면 소세이의 시가총액은 500원엔까지 증가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그 후 소세이의 주식은 100엔 이하까지 하락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매수 단가를 낮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마침내 그 뚝심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두 번째 COPD 치료약이 발매되자 주가가 3배인 600억엔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600억엔대로 처음 예상을 초월한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현재의 주가는 과열 상태라고 판단해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 후 2015년에 또다시 소세이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같은 해 2월 하순에 영국의 헵타레스 세라퓨틱스를 인수했다고 발표한 직후 3000억엔대에 매수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헵타레스의 기술력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만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시가총액은 당시의 5배인 3000억엔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해 증자할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고 7000에서 8000엔대에서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같은 해 9월에 증자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는 주식 희석화 우려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3900엔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 후 소세이는 구미제약 대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잇따라 발표했고 내용을 살펴본 후 소세이의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1조 엔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가는 현재의 2배에서 5배인 3만에서 6만 엔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15년에 대량으로 매수한 주식은 2016년에 1만 6천에서 1만 7천 엔이 되었을 때 대부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억 엔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세이 투자에서 볼 수 있듯이 마키타니 씨가 대박 주식을 노릴 때 신경 쓰는 것이 시가총액입니다. 투자할 주식을 선별할 경우 시가총액이 적은지, 성장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 측면에서 불안감이 작은지 등을 파악합니다. 주력 업종은 주로 바이오 제약과 게임, IT, 음식 관련 주입니다. 이들 업종은 히트작이 나오면 이용자가 몰려들어 수익의 급격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마키타니 씨는 대박을 노리는 종목의 경우 주가가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적정한다고 판단한 수준을 넘어선 주식은 그 후 더욱 상승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도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한번 놓치더라도 대부분은 다시 한번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때 타면 됩니다. 물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종목은 나와 인연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마키타니 씨는 관심이 가는 종목의 목록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주가 동향과 실적 추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종목이라도 자신이 수긍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박을 노리는 주식의 경우 먼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만 매입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입할 여력을 남겨놓습니다. 고배당주나 주주 우대주를 살 때는 권리 획득을 노린 매입 수요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피합니다. 또한 실적의 진척률을 확인해서 하방 수정 리스크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